Hey,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탈! 자, 말 그대로 쇼다는들의 고막을 탈탈 털어버리는 고막이 아주 즐거워지는 곧단 시간입니다. 오늘 이분의 신곡과 플레이리스트로 30분을 알차게 떠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은요, 이분이 기어코 수능 금지곡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상큼발랄하고 키치한 매력을 가진 젠지세대의 워라비 최예나! 최예나! 와! 인사 좀 부탁해요, 예나씨.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네모네모로 컴백을 하고 하게 된 예나입니다. 아유, 뭐 신곡 나올 때마다 또 이 컬투쇼에 이렇게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 제가 너무 감사하죠. 왜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1월에도 또 와주셨고 6월엔 또 공개 방송까지 와주시고. 네, 맞습니다. 고마워요. 잘 지내죠? 네,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예. 자, 방청객 분도 환영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예나 씨가 직접 읽어주세요. 4428님, 예나 지금이나 예쁜 예나님 보고 싶었어요. 유유유유. 아, 예나 지금 라임을 또 이렇게. 이게 가사에 또 나와요. 아, 그래?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라는 파트가 또 있는데. 알고 계신 가사에. 네네. 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분. 그러니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어디 계세요, 4428님? 알고 계셨죠? 아이, 감사합니다. 아, 예나 씨 팬이구나. 저는 제 팬인 줄 알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팬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잘해? 아, 저희가 지금 생방 끝나고 지금 녹음하는 거잖아요. 아, 프로 팬. 두 시간 내내 제 팬인 줄 알았어요. 최예나 씨 팬이었군요. 아, 계속 사진을 찍으시길래 셀카였다고 합니다. 아. 네. 셀카였구나. 아, 자존감도 엄청 높으신 분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예. 본인의 얼굴을 보면서. 예. 자, 그러면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 제대로 고막 털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예나 씨의 신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모네모라는 노래를 냈어요. 맞습니다. 무슨 곡이에요? 홍보 한번 하세요. 네, 이 곡은 밀레니엄 사운드의 MG 감성을 살짝 더한 일렉트로닉 댄스곡인데요. 일렉트로닉. 사랑을 하다 보면은 둥글지만은 않잖아요. 한 번씩 막 뾰족하고 모난 그런 상황들을 마주치게 있죠. 텐데 서로의 모난 모습을 보고 모서리가 뾰족한 도형 네모에 빗댄 노래입니다. 아, 야, 세모가 더 뾰족할 텐데요. 근데 네모가 각이 좀 더 많잖아요. 아, 각이 더 많은. 네, 각이진 그런 느낌. 각진. 그러면 별표도 있고 뭐 사다리꼴도 있고. 각이 더 많고 별, 더 뾰족한데. 별은 좀 많은 것 같고 별 많이 별은 너무 많아. 많이 봤던 것 같고 해서 네모는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모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모. 예전 노래에 네모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죠. 그쵸? 맞아요. 네모난 화면에 네모난 뭐 있잖아요. 네. 네. 요즘 세대의 네모곡이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모. 자, 티아나 오렌지 캐러멜의 감성이 담긴 노래라고 하는데 네. 저는 참 오케아의 노래를 상당히 좋아했었거든요. 네, 저도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제가 아직도 제 플레이리스트에 약간 아잉 아잉 뭐 이런 거 있어요? 맞아요. 그런 위주로 많이 듣고 마법소녀 맞아요. 몰라. 그거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런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데 요거를 아니 요즘 세대에는 살짝 볼 수 없잖아요. 아, 맞아. 그런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그게 예나식으로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틀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걸 또 현실로 예나식 예나식. 예나식 좋다. 예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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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 지코 씨가 작사에 참여를 했고. 네. 지코가? 네. 지아코. 지아코. 선배님께서 저희 친오빠, 오빠 친구예요. 진짜? 네. 실친이요? 네. 그 저희 친오빠가 저 연예계 선배 남녀공학이라는 네, 그룹으로 데뷔를 했는데. 이러쿵 저러쿵. 네. 뭐 맞습니다. 네. 오. 그거는 파이브돌스. 파이브돌스. 아, 예. 이게 말씀해 보시라고 이렇게 네, 말씀해 보시라고. 네네네. 여하튼 그 오빠의 멤버가 지코 형아랑 같은 멤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종 가족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족 모임에서도 한 번씩 쇼케이스나 할 때 한 번씩 뵀었고. 아, 진짜. 네, 저 역시도 지금 같은 업계 이렇게 종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래. 조언도 해주시면서 막 이렇게 친한. 와, 가사까지 이렇게 주기가 진짜 친한 사이인 거지. 네. 너무 감사드리도록 이 자리에 빌려서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곡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곡은 누가 썼어요? 아니 그 멜로디는. 네. 멜로디는 저기 프리즌 필터라는 작곡가 팀에서 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와, 프리즌 필터는 이제 무지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무지개를 만들겠다. 네. 수능 금지곡이 될 거란 얘기인데 그 훅이 아주 엄청난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 후기 네모네모 네모네모 사인이라는 반복이 되는구나. 네 네모네모 네모네모 이렇게 좀 귀여운 부분이 포인트인데 아 근데 이게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이 수능 금지곡이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게 아 이게 좀 아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진짜 수능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괜히 아,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그 얘기를 안 하려고 지금 계속 아 그러고 있어요. 네. 그만할까요 이제? 그래요. 그래요. 그럼 여태까지 한 거 미안해요.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를 할까요? 수능 뭐 금지 안 해도 될 만한 곡. 어 중독성 있는 노래. 중독성 있는 노래인데 어 수능 금지까지는 아니니까. 수능 응원송. 다 어 안심하고 들어도 된다. 공부하다가 지칠 때 들으면 리프레시 될 수 있는 그런. 어 그런 곡. 아, 좋다. 그런 노래. 네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아무 생각 없이 듣기 좋은 노래. 왜냐면 뭐 시험지도 네모고 교과서도 네모고. 어 그러네요. 다 네모니까요. 그 네모 칸에 빈 칸을 채우시오. 다 그렇죠. 네모지네요. 네모. 그러니까요. 완전 수능 권장곡이네요 그러면. 아이고. 그쵸 수능 권장곡이죠. 권장곡이다. 그렇네. 네.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을 때 한 번씩 들으면 좋은 노래. 어 맞습니다. 야 이거 제가 어디 가서 써먹어도 될까요? 아, 그럼요. 네 노래인데요. 네가 써먹었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노래 중간에 사투리가 나와요? 네 맞아요. 제가 사실 사투리 잘 못해서. 어디 서울 분 아니에요? 맞아요. 거의 서울에서만 살아가지고 사투리를 못해서 제 주위에. 어 사투리를 진짜 잘하는 친구가 유리거든요. 조유리. 네, 아. 부산 출신이어서 네, 맞아요. 유리한테 한 번만 부탁을 했어요. 어, 그럼 이거 좀 레슨을 해줬어? 네, 레슨을 직접 해줬어요. 버전을 여러 개로 막 어. 해서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가만히 있어보자. 이건 뭔데? 이렇게 하고 보냈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아, 가만히 있어봐. 이건 뭔데? 어. 약간 이건데 맛이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유리가 몇 개 버전을 보내줬는데 그 중에 아, 일단 가만히 있어보자. 이건 먹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 이건 먹어. 네. 이게 확실히 잘 감기긴 한데 어. 가사에 가사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애매하다 싶어가지고 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좀 여러 가지 버전 해서 보내줬더니 요거 맛있게 잘했다. 요걸로 해라 해가지고 나온 게 이 버전입니다. 이게 뭐예요? 한번 해봐요. 아 가만히 있어보자. 이건 뭔데? 이렇게. 아, 이건 뭔데? 이건 뭔데? 이건 뭔데? 어, 물음표. 아 근데 왜 사투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어 모르겠어요 그건. 에? 모르겠다고요? 아 작곡가. 그러니까 지금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무슨 반전도 아니고 뭐야. 아마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작곡가 오빠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아 지코가. 작곡가. 아 작곡가 오빠가. 네. 이거 꼭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건 아직까지 저도 모르겠는데 아, 큰 뜻이 있었겠죠? 아 작곡가 오빠가 그냥 네. 무조건 넣으라 그랬구나. 네 이거 하라고. 이거 뭔데? 그 노래를 들어보면 알겠지 왜 들어갔는지 이유가 있을 네, 것 같아요. 네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주 신나게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모네모 듣고 오겠습니다. 아, 네. 네. 에, 중간에 여기서 방송 그 방청객들 앞에서 네. 포인트 한번 조금만 보여줄 수도. 어 그럼 제가 사비를 나오면은 맞춰서 한번 보여. 좋아요. 자 노래 듣겠습니다. 자 현장에 있는 방청객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노래 네모네모 듣고 어땠는지 #1088로 보내야 됩니다. 자 최애나의 노래입니다. 야, 어 노래가 아주 상콤 발랄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뮤직비디오도 너무 귀엽고요. 예, 명수 선배님이 특별 출연을 해주셨어요. 아, 이분이 명수 선배가 아니라 차은수 씨 아닌가요? 맞아요, 차은수 씨가 네, 특별 출연을 실수하실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되게 많이 닮았네요, 박명수 씨. 엄청 닮아가지고 네, 깜짝. 저랑 동갑이에요, 이. 진짜요? 94년생이거든요. 아, 94.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잘생기신 미남으로 엄청 유명하신 분이. 저분이요? 네. 얼굴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아, 차은수. 네. 이름이 차은우랑 비슷하다.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네요. 잘생긴 분들은 다 그런 이름인가 봐요. 자, 우리 네모네모 어디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오신 저희가 감상평들 문자로 좀 많이 보내주시고요. 근데 이 박명수 씨랑 닮으신 차은수 씨는 어떻게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어 차은수 씨요? 어떻게 설명해드려야지? 어 차은수 씨의 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예능에서. 어 차은수 씨가 연예인이에요? 아 그러게요. 아 이거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야 이거 애매하네.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렸어요. 아~ 네,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려서 예. 그래서 한 번만 나와주실 수 있으세요? 하고 이렇게 드렸는데 오케이. 네 문자로는 싫어. 어 싫어라고 해놨는데. 라고 했는데. 근데
다음 날에 이미 다 정리돼서 어머. 와. 했다고 해서 또 컴백 받았어요. 츤데레라고 하죠. 네. 야. 자, 우리 5737님. 사투리 한참 기다렸네요. 왠지 사투리 때문에 계속 들을 것 같아요. 수능 금지곡이라고 말하지 말라 했는데 근데 너무 중독돼요. 네모네모. 수능 권장곡. 권장곡. 네. 근데 진짜 노래 들으니까 네. 공부하면은 살짝 이렇게 지치잖아요. 산뜻해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상큼, 약간 네. 비타민 같은 노래. 아 그죠 그죠. 비타민이다. 맞아요. 네모네모. 공부할 때 비타민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네모네모. 자 문자 하나씩 읽어볼까요? 8503님 네. 수능 금지곡이 아니라 업무 금지곡이네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넋이 나간 듯해요.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네. 다행이다. 감사해요. 야나 씨도 읽어주세요. 1294님 네모네모 너무 상큼하면서도 중독성이 있네요. 수험생들 공부하면서 듣고 잠깐씩 리프레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나 씨 음반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좋네요. 다음 것도 계속 읽어주세요. 야나 씨. 네. 9124님 우리 딸들만 이쁜 줄 알았는데 예나 씨 진짜 이쁘네요. 살아있는 인형 같아요. 저도 오늘부터 팬할래요. 와, 아유, 감사합니다. 구하나 이사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 우리 딸들 엄마랑 같이 왔는데 예, 딸들 이쁘잖아요. 너무 네, 너무 이뻐요. 아, 진짜. 자, 4428님 문자도. 네, 4428님 노래 제목은 네모인데 왜 예나님 이모는 별처럼 빛날까요? 말도 아주 오늘 방청객들이 예쁘게 하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와. 자, 4428님 했고 7735님 거. 7735님 혹시 손흥민 네모 따라하신 걸까요? 아니요. 아 자, 다르잖아요, 지금. 아, 살짝 디테일이 달라요. 요거랑 이렇게 조금 다른데 제 네모는 요거고 요거 사실 요것도 좀 어려워. 그지? 네, 안무 그 후보 중에 있었어요. 요것도. 이게 손흥민 씨는 엄지랑 검지를 마주치면서 네네. 약간 직사각형이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예나 씨는 완전히 정사각형이 되는 맞아요, 맞습니다. 엄지랑 새끼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네네네. 손가락을 가지고. 네. 포인트 안무입니다. 맞습니다. 완벽히 정사각형이 됩니다. 짠. 맞습니다. 네. 다들 이러고 있으니까 이상한 종교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됐고요.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는 우리 예나 씨가 직접 골라온 노래들로 여러분의 고막을 탈탈 털어드리도록 거기서 첫 번째 고털송은요 예나 씨가 돈을 펑펑 쓸 때 들으면 좋을 것 같은 곡이라 했는데 돈을 좀 펑펑 쓰세요? 아니 펑펑까지는 아닌데 뭐 쓰고 싶을 때 소비할 때 아, 네. 들으면 좋을 노래 네 소비할 때 지드래곤의 네, Get Your Crayon, 크레용이라는 곡입니다. 아오. 이 노래 가사 중에 또 내 카드는 블랙 무한대로 싹 긁어뿌라라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있어 있어요, 맞아요. 그 예능 짠 남자에 출연을 하셨었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에서 뽑기에다가 30만 원을 쓰셔가지고 패널들이 네. 경악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저희가 말하는 그런 뽑기인가요 실제로? 요런 돌려가지고. 뽑기도 있고 네. 막 뭐 이렇게 뽑는 뽑기도 있고 되게 다양해. 야 그리고 돌려 뽑기에 30만 원 썼어? 거기에만 쓴 건 아니고 저기 피규어도 하나 샀었어요 그때. 아 피규어를 샀어. 근데 좀 많이 무리한 편인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쪽 세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 세상에서 뽑기 세계요? 네, 아니 뽑기 세계라든지 그런 거 좋아하는 네? 세계에서 그렇게 제가 많이 소비하는 편은 아니에요. 네. 덕질이라 그러죠? 네네 그치. 덕질 세계에서는 네. 아 그렇지 피규어야 뭐 맞습니다. 저도 뭐 저 캡틴 아메리카 방패 1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와 실물 크기만 한 건가? 네. 보고 싶다. 아들 핑계 대고 샀죠. 아들 생일 선물 사주는 척하면서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와, 제 장에다 넣어놨죠. 야, 근데 실제로 최예나 씨가 뽑기에 관련해서 명언을 남겨주셨다고 하는 직접 좀 읽어주세요. 아이고 제가 이런 말을 했었나요? 네. 와, 왜 그랬지? 뽑기는 인생과도 같다. 어떻게 일이 항상 잘 되겠나. 쓴맛도 봤다가 좀 돌아서도 갔다가 다시 도전하고 이런 게 참 쉽진 않지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참 인생과 같다. 우리 인생이 참 그렇다. 야. 그러네. 철학적이네요. 아니 이제 지금은 조금 수그러들었는데 인형 뽑기 한참 막 난리칠 때. 네네네. 아, 그렇죠. 그냥 만 원 술술 나가잖아요. 맞아요. 진짜 될 것 같거든 저거. 맞아요 맞아요.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 맞아요. 잘 뽑으려다가 보면 밑에 아령 달려있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진짜 맞아. 많이 뽑아서 인형 그때 많이 갖다 놨던 기억이 나요. 아 맞아요 그때. 지금 다 누구 주고 애들 주고 막 그래갖고.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꽂혀서 뽑았나 몰라. 방패만 하나 남으신 거네요 이제. 방패. 이거 또 딴 게 많아. 아. 딴 게 많이 있어. 이해합니다. 최대한 많이 써본 게 얼마까지 써봤어요 뽑기에? 뽑기에요?
근데 뽑기가 사실 이런 뽑기 말고도 네. 이렇게 막 진짜로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막 비싼 것도 있어. 엄청 비싼 가네요. 것도 있어요. 어. 시계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래. 맞아요. 어. 뭔가 피규어는 비싼 거 얼마나? 피규어요? 어떤 피규어를 좋아해? 아이고 배업 땡땡이라는 아, 그 곰돌이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 곰돌이. 네. 커다란 그 근데 곰돌이. 크면 또 비싸잖아요. 큰 크면 비싸죠. 비싸죠. 그래서 조금 네 많이 썼습니다. 아유, 다음 곡은 예나 씨가 생일이나 데뷔일 등등 기념일에 듣고 싶은 축하송이라고 합니다. 틀어주세요. 아이고. 아 예나 노래인데. 명곡이죠.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예나의 스마일이라는 노래입니다. 어. 네.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요. 예, 제가 최근에 이틀 전에, 3일 전에 제가 9월 29일 날 생일이었거든요.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수요일 날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3일 전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생파 3일... 생파했어요 생파? 생파했어요. 오. 좀 되는 친구들로 번개로 모아서 우리 아이즈원 멤버들 왔어요. 네 그. 유진이, 아이브 유진이, 채원이, 르세라핌 채원이, 은비 언니, 민주까지 이렇게. 아유 핫하신 분들이 다 모였네. 어 사투리 선생님은 왜 안 오셨죠? 사투리 선생님은 그때 다른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아쉽네요. 네. 이제 선물 사갖고 오고 그랬어요? 선물이요? 아 네 채원이가 편지까지 써서 이렇게 해줬더라고요. 참 너무 고맙고. 우리 은비 형 선물 안 사줬어요? 근데 저희 둘이 생일이 겹쳐요. 아 그래. 그래가지고 서로 그냥 안주 한 바퀴. 네, 안주 한 바퀴. 그리고 같이 있는 그 시간 자체가 선물 같은 시간이니까. 아 말도 참 이쁘게 한다. 선물 같은 시간이니까. 네, 그래서 퉁 친다고 하죠 보통 이게. 그렇죠. 많이 여러 번 퉁 쳤던 것 같아요. 아, 퉁으로. 아, 네네. 그렇구나. 저도 9월달에 생일이라. 9월달에. 네. 아 이런 제주 있는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9월달. 숟가락 살짝 얹어봅니다. 네. 아이즈원 멤버들하고 여전히 사이가 좋은데 우리 장원영 씨는 아이즈원 활동할 때도 원형적 사고가 있었다는 게 뭐예요? 아, 원형적 사고가 뭘까요? 원형적 사고는 이제 뭐든지 안 좋은 상황에 있어도 처해도 와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긍정적인 원형이가 완전 럭키비키잖아 라고 해서 그 럭키비키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그 럭키비키까지는 그때는 탄생하지는 못했었고요. 네. 그래도 이 긍정적 사고는 항상 늘 한결같아. 아 그래 그 늘 그냥 초긍정적이구나 장원영 씨가. 엄청 긍정적이에요. 어. 예를 들어 그 저희가 샵이 12명이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빨리 받으면은 뭔가 이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불편하고 그래서 아 일찍 끝나버렸네. 한 시간이 남았네. 그래서 아 뭐하지 하는데 이제 원영이랑 저랑 같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유 뭐하냐 할 것도 없고 막 하면서 제가 하고 있었는데 투덜투덜 하고 있었는데 언니 완전 막 럭키비키잖아 언니랑 내가 좋아하는 예나 언니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되잖아 그래서 좋다 시간이 남으니까 네 그러자 해가지고 같이 빵 먹으러 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막 어떤 순간에도 긍정을 잃지 않는 네 럭키비키가 장원영 씨한테 만들어진 거구나 네 맞아요 와 그렇구나 정말 뭐 예나 씨가 또 오늘 컬투쇼 나온 것도 럭키비키죠. 완전 럭키비키죠. 4428님이 원형적 사고를 예나적 사고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아이고 레키비 아유 럭키비키 아유 저 예키비키요? 예키비키 예키비키잖아. 괜찮은데요? 네. 럭키 예키비키잖아. 예키비키로 하겠습니다. 네. 예키비키잖아. 자 다음 곡은요 예나 씨가 장시간 우리가 이동할 때 차나 비행기에서 자주 듣는 곡이래요. 실제로 자주 듣는 곡. 네 소개해 주세요. 어떤 곡입니까? 권진아 선배님의 위로라는 곡인데요. 아 이 노래가 비행기가 위로 다니니까. 그렇죠. 아 진짜 근데 저 진짜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착륙할 때는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요. 네 그렇죠. 저는 이런 뭔가 아찔개그가 너무 좋아요. 위에서만 듣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노래가 또 장시간 이제 타다 보면은 또 졸리기도 하고 또 잠이 안 와요 또 너무 늘 아 잠을 청할 때 듣기 좋은 노래 잠도 청할 때 너무 좋고 또 위로되면서 자면서도 뭔가 위로가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들어봐야겠다 나도 한번 좋아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권진아의 위로입니다 와 네. 이번 여름에 예나 씨가 스케줄 하시느라 바빴죠 바빴죠
컬투쇼 천안에도 와주셨고 네. 뭐 각종 축제 뭐 워터밤도 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얼마나 바빴을까. 아유, 건강 잘 챙겼어요? 열심히 네 챙기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워터밤이 데뷔하고 처음 갔던 워터밤이에요? 네. 그래? 어땠어요? 너무 설렜겠다. 사실 재밌었겠다. 설레기도 하고 조금 두렵기도 하고 이게 워터밤이라는 게 이제 물이 막 엄청 막 뛰고 막 맞을 수도 있고 막 그렇다니까 조금 무섭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은비 언니한테 많이 물어봤어. 아유, 워터밤의 여신한테 또 물어보셨구나. 그럼요. 아, 워터밤 선생님이 또 워터밤 선생님 원조 사투리 선생님 워터밤 선생님 뭐 꿀팁 주던가요? 워터밤 선생님께서는 엄청 걱정하지 마라. 물총은 무대까지 많이 안 오는 경우가 많다. 많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 맞아도 그렇게 막 엄청 심각할 정도는 아니다. 그 사람들이 착해서 최대한 얼굴을 막 이렇게 안 쏠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워터밤 선생님께서 많은 조언 해주셨어요. 워터밤 항상 영상 볼 때마다 네. 위로 쏘는 거는 되게 작은 물총인데 네. 위에서 아래로 쏘는 건 엄청 큰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아티스트들은 무슨 대포 같은 걸 쏘잖아요. 이관저도 처음 써봤는데 M60 같은 걸로 쏘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수압이 얼마나 세면 제가 뒤로 밀려나더라고요. 총이 진짜 그만큼 너무 세서 그래서 한 곳에 조준을 하면 안 돼요. 계속 이렇게 허공에다 해야 되는 게 룰이에요. 약간. 그렇지. 근데 이제 깜빡하고 그거 까먹고 막 노래 부르다 보면 한 분이 저 어이없을 아니 나한테 왜 이렇게 쏘는 거야. 한 분이 거의 목욕 거의 샤워하고 나오신 것 마냥 그래서 아이고 막 미안하다 그러면은 막 쿨하게 막 하면서 괜찮아요 막 이렇게 해주시고 아 이게 그래서 잘 조절을 잘 해야 돼요. 네. 아 예전에 뭐 저도 공연을 많이 했어갖고 신날 때 이제 먹던 생수병을 병을 이렇게 뚜껑 열어갖고 물을 이렇게 싹 이렇게 했는데 네. 한 사람한테만 다 아이고 이게. 이렇게 하니까 아니 다시 뭐야 뭐 오히려 역정을 내시고 아이씨 뭐 이게 말고 시어머니처럼 이렇게 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한테 아이고 그런데 그때 아주 민망했던 순간이 생각나. 너무 웃기다. 아이, 정말. 가로로 해야 돼요. 세로가 아니에요. 그렇지 가로로 던졌는데 네, 그때 이렇게 뿌려갖고 아이고 넓게. 네, 넓게 한 사람이 그냥 딱 이렇게 맞았어. 아이고 그분 속상하셨겠다. 아 시간이 아주 금방 가버렸습니다. 빨리 네. 광고를 듣고 와서 인사 네. 나누도록 할게요. 광고요? Here we go. 와 네모네모 신곡을 들고 온 우리 예나 씨와 이제 인사를 나눌 시간입니다. 아 아쉽다. 아쉬워. 오늘 활동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고. 네, 네 이제 다양한 컨텐츠들과 또 이제 당장 내일부터 이제 음악 방송을 열심히 돌릴 예정입니다. 아 바쁘겠다. 네 많이 지켜봐주시고 우리 지구미들도 화이팅해요. 예. 화이팅. 예키비키. 예키비키 잡아. 수능 권장곡. 자 우리 재율 씨도 수고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자 저도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소중한 오늘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에러.